돈이 되는 시장 새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돈이 되는 시장 새끼는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 종목 선별해 보도록 하죠.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지 급등하는 종목, 수급이 몰리는 종목, 테마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급등락하는 종목, 급등락 새끼 확인해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먼저 급등락 한 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이노스메드가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파킨슨병 치료제가 안정성을 확인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하고 있네요. 미스터블러도 오늘 24% 넘게 상승하는데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가 이틀째 좀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이언트 스텝은 15% 가까이 급락하고 있는데요. 네이버가 자이언트 스텝의 지분을 매각한다는 소식이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자, 급등락하는 종목 세 가지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 종목 중에 어떤 것을 좀 확인해볼까요? 네, 미스터 블루를 좀 미스터 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무상증자 권리락으로 급등을 하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상한가에 좀 한번 시작을 끊으면 한 2, 3거래일 정도는 연달아 상승이 나오는데요. 무상증자 권리락 이후에도 사실은 거기에 따른 뭐 차익들은 나오겠지만 네. 그 이후에 조금 주가가 안정적으로 되면 그때도 계속적으로 버셔도 괜찮은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일단 미스터 블루를 좀 선정을 해봤고요.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무상증자 권리락으로 지금 이제 시장도 어렵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수급이 쏠리면서 급등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에 이제 1대1 무중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네. 거기에 따른 좀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는 무협 쪽으로 좀 유명한 이 이제 책 관련된 이런 IP를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웹게임, 웹소설, 그리고 게임까지 IP를 활용한 3자 편성을 좀 만들어 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추가적으로 IP를 활용해서 뭐 컨텐츠 쪽으로도 좀 이슈가 생길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게임화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도 기대감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웹툰의 게임화는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고 굉장히 좀 유명한 그 IP가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게임 쪽으로 상용화가 되면서 사실 좀 기대감들을 많이 키웠던 그런 사례들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재벌집 막내 아들이 굉장히 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20% 네네. 넘게 사실 시청률이 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관련된 지금 IP를 노출하는 거에 있어서 지금 이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이전보다 8배 이상이 좀 성장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IP 외에도 기타 IP들을 좀 보는 부분에서의 좀 성장성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최근에 이제 실적적인 이런 기조들도 좀 좋은 상황이고 워낙 이런 IP 웹툰을 기반으로 한 드라마들이 워낙 잘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사실 최근에 이런 웹툰 관련된 종목군 뭐 DNC 미디어라든지 기타 종목군들 보시더라도 사실 주가의 움직임이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전반적인 좀 긍정적인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아바타 같은 경우는 흥행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뭐 특별관에 좀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관람객 수는 좀 천천히 늘어나도 전 뭐 1,000만은 충분히 달성이 가능하지 않는가라고 보고 있거든요. 게다가 연말 연초에 이런 또 추이에다가 금리 인상 기조가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웹툰에 대한 수요라든지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고 이는 결국엔 또다시 웹툰이나 웹소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또 시그널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게임 부분에서도 이제 퍼블리싱 쪽으로 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게임사가 퍼블리싱을 하는 것보다는 개발 후에 이제 판매를 하는 것이 가장 좀 수익성 부분은 좋은데 퍼블리싱만 잘해도 사실 좀 안정적으로 매출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좀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또 에오스 시리즈의 업데이트가 또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일매출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반기 내년 하반기 에오스 블랙이라는 또 시리즈 쪽에서 하나가 또 출시가 예정이다 보니까 네. 게임적인 부분에서도 사실 좀 모멘텀이 붙어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스터 블루 오늘도 상승폭은 꽤 나오고 있는데 가격 전략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상증자 권리락으로 지금 벌써 이틀 동안 움직였기 때문에 네. 일단 이번 시세에서는 조금은 잡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차익이 좀 나와서 눌리게 됐을 때 3,300원에서 3,600원 부분이 권리락 시작 시점이거든요. 네. 이 부분까지 만약에 조정해서 좀 나오게 됐을 때 본업 관련된 이슈로 조금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해당 부분에서 좀
좀 잡아준다라고 한다라면은 4,300원 라인까지는 좀 1차로 한 번 더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고 만약에 3,300원부터 잡으셨다라고 한다면 3,100원이 깨졌을 때는 또 단기적으로 이평선과의 워낙 이격도 많이 벌어져 있어서 거기에 따른 부담감이 생길 수 있어서 좀 손절 라인을 타이트하게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미스터 블루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로 상승하고 있는데 조금 늘렸을 때 담아보면 좋지 않을까. 이 컨텐츠라는 모멘텀 자체로도 미스터 블루 충분히 좀 매력이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급등락 한 끼 확인해봤고요. 자, 다음은 수급이 몰리고 관심이 쏠리는 종목 수급 새끼도 확인해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이번엔 수급 투기입니다. 실리콘 투가 오늘 10% 넘게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 거래량이 폭증하면서 상승 탄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전력도 오늘 1% 넘게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크래프톤은 오늘 기관이 계속 매도하고 있습니다. 5거래일째 매도하면서 오늘도 2.4%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수급이 몰리고 관심이 가는 거래량이 늘어나는 그런 종목들을 봤는데 자, 이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볼까요? 저는 크래프톤을 좀 선정을 했거든요. 네, 네. 사실 뭐 지금 당장의 수급을 본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의 조금 순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왔었던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게임주들이 전반적으로 뭐 크래프톤도 그렇고 NC소프트 같은 경우 보시면은 지금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게임주들이 전반적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좀 기반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뭐 일부 기업은 또 기관의 매수세가 좀 연달아 계속 들어와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한번 게임 섹터 내에 좀 긍정적인 순환매의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4분기에 또 게임 성수기이다 보니까 실적적인 부분에서 가장 잘 나올 시즌입니다. 그래서 4분기에 진행된 게 이제 1분기에 실적이 나올 때쯤에 그 사이에 대부분의 좀 게임주들이 그래도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일단 신작 칼리스토 프로 프로토콜이 조금은 부진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플레이는 안 해봤고 영상을 봤는데 약간 좀 고어스러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최근에 콘솔 게임으로 나왔던 이제 스콘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그것처럼 막 엄청 배기한 부분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서의 좀 흐름들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좀 타격감이 있는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조금의 인기몰이를 하기 시작을 하면은 또 다른 모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뭐 네.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워낙 좀 그래도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인도 쪽에서의 서비스 중지가 그 부분은 사실 그때부터 좀 갑론을박의 얘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변수를 코로나 쪽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중국 지역에서 굉장히 좀 확대가 되고 있고 뭐 안타깝게 사망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게 되게 됐을 때는 또 이전과 같이 우리가 겪었던 게임에 대한 수요가 또 단기간에 굉장히 늘어날 수 있거든요. 콘텐츠라든지 아무래도 봉쇄를 재봉쇄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 온라인 쪽에 대한 수요가 또다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게임 섹터 내에 한번 좀 전반적인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크래프톤을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크래프톤의 가격 전략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 크래프톤의 주가는 사실 최근에도 좋지가 않습니다. 네, 최근에 좀 기대감을 가졌다가 다시 좀 내려왔는데요. 네. 그래서 매수 밴드를 좀 보수적으로 드릴 예정입니다. 네. 16만 5천 원부터 17만 4천 원까지 분할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시점이면 사실 전접점 한 번 더 깰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매수가를 밴드 하단으로 조금 잡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해당 가격대에서 좀 매수를 해보신다라고 한다 면 이전에도 이제 크래프톤에 좀 반격이 나오고 게임주들의 반격이 나올 때 24만 원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 박스권 하단인 22만 원까지는 한번 단기적으로 노려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크래프톤 역시도 지금 본업 게임에 대한 이런 불안감들로 인해서 상장 이후에 좀 주가가 많이 눌려 있는 상황이어서 손절 라인은 매수한 가격 매수 밴드 한 단에서 10%가 깨지게 됐을 때는 조금 이제 비중 조절을 하시거나 정리하셨다가 이제 다른 쪽으로 좀 옮겨보시는 방향으로 좀 타이트하게 제시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크래프톤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좀 기관이 매도는 하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게임주들을 좀 담고 있는 흐름은 체크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수급 두께 확인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테마 새끼도 함께 확인해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의 마지막으로 테마 새끼입니다. LCD 블루 제조 관련 테마가 오늘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이즈가 양극재 소재 사업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하는데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상승률이 높아졌습니다. 4대강 복원 테마도 오늘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하이드로 리튬이 오늘도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면서 전반적으로 올랐다가 오후 들어서는 하락 전환했고요. 마지막으로 은행 테마도 오늘 좋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중에 금융지주 관련 종목들이 유일하게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면서 은행 테마가 3%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관심 있는 테마 세 가지도 확인해 봤습니다. 이 중에서는 어떤 테마에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십니까, 본부장님? 네, 뭐 은행은 너무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서 네. 이제 LCD 블루 제조 쪽에서 한솔 테크닉스라는 종목을 좀 선정을 했습니다. 예.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LCD 블루에 대한 뭐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다보다는 말씀 주신 이제 코이즈가 네, 상한가를 가면서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이제 상한가가 나오면서 사실 좀 섹터를 견인을 했는데 한솔 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 좀 턴을 하는 흐름들이 좀 나와서 해당 부분에선 조금의 관심을 가져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 종목이 아이원스라는 종목을 인수를 하면서 시장에선 또 한번 단기간에 핫했었던 이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원스 같은 경우 반도체 쪽에서도 그래도 이제 소형 기업 중에서는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왔었던 그런 회사인데 그 부분을 인수하면서 이제 사업의 포트폴리오가 디스플레이 쪽 에서 반도체까지 좀 사업 영역이 넓어졌고요. 이번에 3분기에 대규모 이제 흑자 전환이 됐는데 그 부분에서도 사실 아이원스의 연결 실적이 같이 연결이 된 것이 좀 상당 부분 좀 긍정적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사업 영위는 LCD TV나 가전 부품 쪽에 대한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고 뭐 파워보드나 휴대폰 부품 쪽에 사실 매출 비중의 상당 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뭐 TV 같은 경우는 OLED 쪽으로 넘어가거나 OLED 쪽으로의 좀 확대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제 XR 기기로 좀 연결시키는 부분에서의 좀 기대감이 펼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한솔테크닉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의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좀 다양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한쪽 섹터가 좀 부진하더라도 뭐 다른 쪽에서의 좀 이 실적들이 좀 커버가 되면서 본업 자체가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인수 이후에 이제 반도체 장비 부품에 대한 라인업들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데 반도체 쪽도 사실 이제 DRAM 쪽이나 NAND 쪽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시스템 쪽은 그래도 나름 나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 1위 반도체 장비 기업 중 하나인 이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를 고객사로 좀 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삼성형 매출을 줄이면서 이런 이제 고객사의 다변화도 좀 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좀 사실 기대감도 좀 열릴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한솔테크닉스 가격 전략도 세워볼까요? 네, 사실 이제 계속적으로 우하향 네. 움직임들이 나타나다가 최근에서야 이제 단기 평선이 좀 중장기를 뚫어주고 있고 이평선의 좀 조정 흐름들이 강력하게 나와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좀 이 5,600원 라인까지 분할로 한번 이 박스 올라온 부분에서 하단 라인에서 좀 잡아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1차 목표가는 6,200원을 좀 제시를 드릴 텐데 사실 내려오면서 이제 해당 부분에서 이 아랫라인에서의 좀 단기 박스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매물벽을 뚫어주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좀 필요한데 지난 이제 인수권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지금 대량 거래가 좀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부담감이 있어서 6,200원 1차 목표 제시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실 대량 거래 터지기만 한다면 7,000원대도 한번 노려보실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이 손절 라인은 5,100원입니다. 그래서 5,100원으로 인식을 해주시되 사실 해당 종목이 오랜 기간 중장기 이평선이 꺾여 있다가 이제 막 턴을 해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기간적인 부분에선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좀 인지하시고 접근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솔테크닉스까지 이건 좀 중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는 전략을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이 되는 시장새끼 세 가지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자, 오늘 헤르메스 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 종목들 선별하고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본부장님 오늘 또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